오늘은 스피킹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동사의 활용을 연습해요. 인칭에 따라, 시제에 따라 동사가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? 쉽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여러분이 영어로 얼마나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테스트해 보세요. 오늘 질문 중 현재 상태에 대한 답은 현재 진행형이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세요. 자, 1단계 시작합니다. 나는 간다. I go. 나는 안 간다. I don't go. 나는 갈 거다. I will go. 나는 안 갈 거다. I will not go. 나는 갔었다. I went. 나는 가지 않았다. I didn't go. 너는 간다. You go. 너는 안 간다. You don't go. 너는 갈 거다. You will go. 너는 안 갈 거다. You will not go. 너는 갔었다. You went. 너는 안 갔었다. You didn't go. 그녀는 간다. She goes. 그는 안 간다. He doesn't go. 그녀는 갈 거다. She will go. 그는 안 갈 거다. He will not go. 그녀는 갔었다. She went. 그는 안 갔었다. He didn't go. 2단계는 장소를 붙여서 대답해 보세요. 시작합니다. 나는 집에 간다. I go home. 너는 은행에 간다. You go to the bank. 그녀는 학교에 안 간다. She doesn't go to school. 나는 은행에 안 갔었다. I didn't go to the bank. 그는 집에 갔었다. He went home. 너는 집에 안 갔었다. You didn't go home. 너는 학교에 갈 거다. You will go to school. 그는 집에 안갈 거다. He won't go home. 그녀는 은행에 안 갔었다. She didn't go to the bank. 나는 은행에 갈 거다. I will go to the bank. 너는 은행에 안갈 거다. You won't go to the bank. 3단계입니다. 더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. 너는 집에 갔었다. You went home. 나는 은행에 간다. I go to the bank. 그는 집에 안 간다. He doesn't go home. 너는 학교에 안 갔었다. You didn't go to school. 그녀는 은행에 갔었다. She went to the bank. 너는 학교에 간다. You go to school. 그는 은행에 간다. He goes to the bank.
너는 학교에 갈 거다. You will go to school. 나는 은행에 안 갈 거다. I won't go to the bank. 너는 안 간다. You don't go. 그는 은행에 안 갔었다. He didn't go to the bank. 너는 갈 거다. You will go. 그녀는 학교에 안 간다. She doesn't go to school. 테스트가 어떠셨나요? 가장 기본이 되는 고 동사를 사용했는데도 어려웠다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며 답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. 이 훈련은 스피킹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영어로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스피킹 훈련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따다따따 따라하는 영어 따라해 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따라해 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